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필리핀을 대표로 하는 가수 겸 블로거 배진호라고 합니다. 야오, 반갑습니다. 아, 배우분들은 처음이라 아, 심장이 너무 뛰네요. 그럼 시간이 아까운 관계로 바로 그럼 배우 유승룡 님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유승룡 배우님 하면 치킨 튀기기 초능력 왠지 모르게 익숙해요. 왠지는 절대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사실 치킨집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타국에서. 근데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너네 집은 양념이 맛있냐 후라이드가 맛있냐인데요. 그러면 주원이네는 신선한 치킨집은 뭐가 더 맛있을까요? 후라이드일까요? 양념일까요? 죽어서도 신선한 치킨이 웃기네요. 재밌네요. 후라이드가 맛있습니다. 후라이드. 네. 후라이드가요? 사실 후라이드가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치킨집의 후라이드는 생명이에요. 원래 그렇죠. 다 개인적으로 후라이드랑 양념 중에 뭐 하나 둘 셋 후라이드. 후라이드 전기 전기 오븐구이 아 전기 신 더 신선한 아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건가? 그 생각은 못 해봤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일단 주원이란 캐릭터는 무빙이 어떻게 보면 울버린 같은 존재잖아요. 재생 능력도 뛰어나고 뭐 흠 잡을 곳이 없는 듯한 그런 전투 본능을 갖고 있는데 그런 주원에게도 혹시 약점이 있을까요? 이제 고통은 고스란히 느끼고 방향치예요. 길치. 그래서 물리적인 길도 모를 뿐더러 인생의 목적 왜 사는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GPS 같은 그런 인물을 만나면서 인생이 총체적으로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는 그런 인물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 길치 빼고는 별로 그닥 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론 이제 배우 한효주님 미현 역을 맡은 한효주님에 관한 질문인데요. 일단 한효주 배우님이 엄마로 나오신다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진짜? 와 새롭다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그런 연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새로운 뭐 느낌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경험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들이랑 친구인 것 같은데요? 정원고 네. 교복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저도 비밀이 많은 아이입니다. 네. 역시 뭔가 네. 그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 네. 있었어요. 살은 근데 네 그것 때문에 찌운 거예요 솔직히. 아 제 아들이랑 친구하려고? 아니요 안 뜰라고. 네. 그리고 아 그럼 네. 밑에 모래주머니도 쳐야죠. 저는 30kg 똑같은 30kg를 증량을 했지만 저는 분명히 봉석이보단 더 나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모래주머니까지 안 되겠네. 집에 갈 때 모래주머니 좀 챙겨드릴게요. 최고 다니세요. 아 진짜. 그럼 다음으로는 미연의 초능력은 이게 초감각 또는 오감이 되게 세다고 들었는데 멀리서도 듣고 냄새도 멀리서도 맡고 심지어 뭐 듣는 것도 이렇게 멀리서도 들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사는 필리핀에서는 이게 마리테스라는 단어가 존재가 해요. 이게 마리테스? 네, 이게 원래 있는 단어는 아니고 현대 사람들이 만든 단어인데 이게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이웃끼리 수다 떨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줌마들 중에선 인싸인 거죠. 엄마들 중에서 인싸들을 마리테스라고 하는데 만약 미연이 이런 그 동아리에 이런 게 가입할 의향이 있을지 아니면 그걸 진짜 요원으로서만 쓸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만약 실제로 존재했었다면 뭔가 인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인싸인 척을 하지만 사실은 아싸겠죠. 근데 마리테스에 가입을 하고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지만 사실은 알려주진 않을 모든 비밀스럽게 입이 무거운 마리테스 네,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론 바로 배우 조인성님 에게 드리는 질문인데요. 일단 시리즈에서 보여지는 두식의 초능력은 비행 능력인데요. 대부분 조인성 씨가 와이어에 있는 매달려 있는 씬들이 예고편에서도 수두룩했어요. 심지어 어느 한 인터뷰에서는 어느 날 어느 촬영 날들은 거의 공중에서만 떠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와이어라는 게 되게 보기보다 아프고 이게 살을 파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어떻게는 없어요. 막 피도 쏠리고 막 샤워 멍도. 근데 그날 촬영 끝나고 다 보면 이제 와이어를 꺼야 되는 이런 네. 것들은 상처가 다 나 있고 또 다시 입으면 거기에 또 아문데를 또 쓸고 그거에 계속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뭐 방법 생으로 견뎌내는 것밖에 없어요. 견뎌내는 것밖에 없어요. 뭐 특별히 안에다 뭘 더 입는다 이런 것도 뭐 없고. 안에 뭐 입어도 그거는 이제 똑같이. 너무 많이 입으면 이게 네. 어쨌든 조금 소위 말하는 거짓말처럼 이렇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생으로 견뎌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물론 아직 모든 에피소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고편 또는 초반 회차에서 초능력자들이 좀 되게 예고편 상으로선 아직 못 본 분들 시점에서 되게 나쁘게 그려지고 위험하게 그려지는 좀 대상들로 이렇게 좀 그려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 정부에서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위험한 존재들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예고를 봤을 때 그럼 이분들이 악역인가 아니면 진짜 착한 분인가 좀 이게 좀 헷갈렸거든요. 예고편만 봤을 때.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일단 배우 조인성 씨는 이런 블랙 요원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착한 사람들일까요? 나쁘고 착하고는 이제 세간의 평가인 것 같고요. 그들은 나쁜지도 착한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않나 싶어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어서 또 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선악을 그 모든 그 초능력자들한테 선악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나와 좀 뜻이 다를 뿐. 네. 또 그게 이 무빙의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매력이기도 하고 휴머니즘이라는 게 좀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필리핀에서 배우분들은 다이어트도 아주 혹독하게 하신다는데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네, 혹시 집에 가셔서 뜯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대표적인 간식들 또 이게 네, 페이스트리 같은 거 이게 살이 안 쪄요? 살이 쪄요. 그래서 쪄요. 아, 많이 잘 쪄요. 아, 잘 같이 먹겠습니다. 나눠서 안주로 가끔 네네네. 이렇게 네, 드셔보셔. 네. 망고. 아니에요. 망고 과자도 있고 코코넛, 바나나 칩 이런 게 많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이제 인터뷰도 마치고 사진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o we can begin with the content. Can you guys introduce yourself? Okay, let's do reading.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We are Horizon. Get up, stretch my legs, eat some breakfast, milk and eggs, brush my teeth up, wash my